아침에 좀 깔짝거리고 가려고 켰어요. 오늘은 비가 오네요. 여러분, 너구리야, 구리. 오늘은 뉴스가 없어? 알겠어, 구리. 근데 나 원래 어젯밤에 투어를 가려다가 못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좀 가려고 했던 건데 비가 오면 좀 가도 되나? 편지 왔다. 해피홈 아카데미 가전제품 줬어요. 뭘까? 청소기 줬네? 아, 그리고 어제 그 연합원 섬 갔다가 벽지랑 바닥지랑 바닥재 러그 두 개를 사왔거든요? 일단은 원래 어제 투어 갈 준비로 떡밥을 두개 만들려고 바지락을 두 마리 잡았으니까 이거부터 만들고 청소기 설치하고 와야지. 아, 집이 늘어났네, 벌써? 너무 늘어나버린 거 아니냐? 오, 개 크다, 이거. 와우. 이집트풍은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야, 이거 뒷골목 같은데? 일단 수납. 집은 아주아주 아주 커졌는데 뭔가 휑해졌어. 그리고 창문 사라졌네? 뭐야, 백화점이야? 우산 쓰고 다녀야죠. 나불 꺼놓자. 아이고, 여기도 화석이 있네? 저는 이따가 회사 가면서 하죠, 뭐. 넓어졌어. 알겠어. 19만 8천 배? 뭐 늘어났다고 달라진 건 없나? 딱히 안 보이네요. 이걸 그리고 사놔야 이따가 회사 가서 디자인을 깔짝거리겠죠? 빠밤. 이제 나도 프로야. 쇼핑, 쇼핑.
벤치 별로야. 스포츠 선글라스? 혼자 없어 얘? 너무 제주도 아니야? 아무튼 자 가봅시다 투어. 물론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어젯밤에 씻었으니까 오늘 아침은 안 씻어도 된다는 마인드로, 세수만 하고 나간다는 마인드로 외출. 그거야 그거, 마일 여행권이야. 출발. 근데 거긴 상점이 없겠죠? 저 날개 파닥이는 거 되게 귀엽다. 시동 걸 때. 바로 온 거야? 어, 여긴 비가 안 오네? 알겠어요. 마일로 교환해 준대. 여긴 비가 안 오니까 일단 넣고 떨궈 놓읍시다. 도구를 만들 수도 있네, 여기도. 쟤 되게 크다, 근데. 아, 두 마리구나. 큰게 아니고. 안 보이니, 이거? 봤다. 비단잉어. 이거 되게 비싼데? 아, 옳지? 야. 야, 넌, 아이고. 그래. 일단 잡아. 넌 뭐야? 잡고? 그래. 우리 섬에 오는 건 어때? 그래. 웰컴. 맞아. 어, 또 비단인 거야. 돌았다, 여기. 이거 낀 거구나. 얘 꿀벌인가? 꿀벌 발꿀. 잠깐만. 얘요 사이즈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야, 인마. 아, 이상한 놈이. 야! 돌, 이씨. 이걸 안 보네. 아, 얼마나 더? 맞다.
여기도 넙치야? 킹받네. 설마 여기도 전갱이니? 설마. 어, 나 방금 누를 뻔했어. 두 번째. 아! 아, 전갱. 어, 이거 내 섬이랑 약간 비슷한 거 아닌가? 약간 다른가? 다르네, 다르네. 다르긴 다른데 뭔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지도 안 나와 여기는? 물어. 큰 거다, 큰 거, 큰 거, 큰 거, 큰 거, 큰 거, 큰 거. 가능하면 그런 치트를 쓰고 싶네요, 갑자기. 농어는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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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그랬을까? 좀만 참을 걸. 나 50마리 평생 못 살 것 같은데. 자, 한 마리. 두 마리. 아니, 애가 덩치도 크고 소리도 커서 되게 기대하게 돼. 대물처럼. 세 마리. 가재미. 네 마리. 아? 나 왜 이러지? 벌었나? 어, 이게 야자수구나. 나도 이거 하나 퍼가야지. 아니, 뭐하니? 징어 안 간지면서 너무 잘 나오죠? 야, 한번 뿌려봐. 여기서. 어, 크다, 크다, 크다. 농어 빼고, 농어 빼고, 농어 빼고, 넙치 빼고, 아기는 괜찮다. 그래, 아기는 괜찮다. 차라리 아기는 낫다. 어, 또 아기다. 흙은 덮어놔야죠. 매너해, 매너. 아,
방금 곤충이 있었는데 처음 보는 거. 안 봐? 야, 봐라 엄마. 보지 마, 보지 마 이랬더라. 이걸 안 봐? 야, 방금 네 눈앞에 떨어졌는데 그걸 안 봐? 저쪽에다 던져서 미끼 물면 한 번에 세 마리 다 사라지는 각이거든요? 너무 아까운데? 세 마리 한 번에 다 사라지는 각? 아, 그래도 그냥 낙자. 잉어 킹 은빈이 없지. 지금 몇 개 팔자. 어? 뭐 마일로 교환해 준다며? 응? 팔 수 있는 거 아니었어? 야, 그럼 올챙이 풀어줘. 일단 오징어 여기도 풀어줘. 여기서 뭐 잘 살 거야, 그지? 월층이 어딨어? 모아주고. 일단 복숭아 가져가. 어? 복숭아 나무 좀 가져갈까? 이따 생각합시다, 그냥. 전갱이 풀어줘. 제가 지금 이런 잔챙이 먹으러 온 건 아니니까 보내줘도 돼요, 쿨하게. 농어? 농어 들어가. 난 비싼 놈만 취급해. 쟤 겁나 큰데? 너 크다야. 봐라. 오케이, 비단잉어. 비단잉어 비쌀 거야. 되게 비쌀 거야, 이거. 여기 섬투어는 좀 작다는 단점이 있지만 평소에 못 본 애들이 나와서 좋네요. 이렇게 물대가 좋지. 이거 쓸데없이 되게 크네, 이제 보니까. 확 먹어버린다, 너. 얘 불에 구울 수 있나? 동물에서는 그런 게 없겠죠. 들어가. 이거 뭐 빙어 낚시도 아니고 빌어먹을. 안 봐? 이걸 안 봐?
될까? 되게 호전적이었어. 오케이 도미. 우리 레가 없는 도미. 꼬마없어 마 꼬마없어 도레미. 좀 먼데? 아 나 누를 뻔했어 방금. 왜 이렇게 간봐? 너 뭔데? 너 뭔데 간을 그렇게 보냐? 아기? 오케이. 농어했으면 욕했다 방금. 지금 욕 일발 장전했는데 참았어요. 아기는 인정이지. 사이즈 작은 것 중엔 대어가 없잖아 어차피. 큰 게 필요한데. 저 방아깨비 계속 날아다니네요. 신경 쓰이게. 한 번 더. 떡밥 챈스. 오케이 큰 거. 이걸 안 봐? 봤다. 아 진짜 이러는 거 아니야? 아 저건 너무 똥매난데? 게열받는데? 없애줍시다 이거. 출귀하는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다른 애가 나오지. 좀 볼래? 보지 않을래? 아니 해봤자 클리온 애잖아 너. 왜 나를 힘들게 해. 이거 봐 해봤자 클리온 애잖아. 다 아는데 이씨. 넌 해봤자 전갱이지. 아니 딱 보면 아는디 이 자식들. 들어가. 다신 나오지 마라. 들어가. 나오지 마.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살아. 근데? 야 잠깐만 이것도 설마 놓친 걸로 치나? 아니 어그로 왜 끌어가지고. 아씨 오징어 좀 먹고 싶다. 오징어 튀김 개맛있는데. 참나랑어 이런 거 잡아보고 싶은데요? 응? 산갈치 뭐 이런 거? 어제 연합원 박물관 가니까 산갈치를 잡아놓으셨다고 자랑을 하시는 거야. 개부럽더라고요. 산갈치 겁나 커요. 뭐 진인 줄 알았어. 아니 나 구렁인 줄 알았어. 막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더라니까. 근데 난 그런 거 안 나와. 나도 산갈치 봤어? 아니 한 방에 물고 그래 무섭게. 오케이 도미. 크, 좋았다. 돈 억수로 많이 벌어갑시다. 에이 너무 심.
넙치는 버릴까? 8만원인데 그래봤자. 아까 그 방학개비 같은 애들 이제 안 나오나? 어, 저 있다. 아니, 이거 노린지잖아. 노린지 어제 잡았는데? 맞지? 너 노린지지? 놓아주기 찬스. 난 이거 아 그냥 이거 그다음 이거 들어가 그냥 이거 패스 붙자 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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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타이어 필요하긴 했는데 하나가 여기서 타이어가 나오네 환장하네 씨 야 넙치 들어가 강바닥에서 살아 이제부터 아니 호수바닥 너도 들어가 너도 너도 예외 없어. 친구가 야자수를 어디서 구해왔나 했더만 이거였네요. 아니 나 근데 이제 가야 될 것 같아. 없어. 인벤토리가 없어요. 출구는 둘째 치고 인벤토리가 없어. 잘못 먹었어. 한 번에 여러 개 먹을 수 있잖아. 한 번에 캐러 가자. 어? 아! 야자수 캐고 갈걸. 그 다음에 아까 어떤 나무였지? 이 나무였던 것 같은데? 맞지? 응, 복숭아 나무 맞네. 이러면 우리 마을에 복숭아 나무가 더 늘어나니까 결과적으로 저한테도 이득이죠. 근데 인벤 딸리는데? 두 칸? 어쩌지? 타이어 패스 여기서 그나마 제일 가치가 떨어지는 게 나뭇가지 아닐까? 나머지 도보들에 비해 일단 복숭아 캐고 복숭아가 떨어진 자리에 과일이 떨어진 자리에 블럭이 없으면 소멸하나 보다. 방금 전에 가운데에 떨어진 게 여기도 자리가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는 놓을 수가 없으니까 사라진 것 같아요. 극혐인데?
그리고 일단 돌아가야 되겠어요. 연꽃잎 우산 버리고 가야겠는데? 예시가 나한테 사기쳐가지고. 뭐 마일리지 교환을 해주는 것 같지만 해주는 줄 알았지만 아 마일로 도구를 교환해줬다. 마일로 교환해준다는 게 그 뜻이었어? 낚싯대 하나만 들고 올 걸. 이렇게 오래 버틸 줄 몰랐어요, 낚싯대가. 없어. 저 우선은 버릴 거야. 일단 투어 되게 재밌다. 솔직히 도미랑 저거를 한가득 들고 와서 재밌어요. 도미랑 초롱하기를 한가득 들고 와서 그게 너무 재밌다. 일단 부엉 박사님한테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초롱하기랑 도미. 아 벌 아, 꿀벌은 줄 수 있겠다. 벌꿀이라고 할 뻔했네.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 아침이라서 주무시는구나. 그쵸. 어? 도미 줄 수 있어? 아 비단잉어. 나 도미 준 적 없어? 그랬구나. 꽃꿀을 벌집 안에 가져와서 가공한 것. 아. 부엉씨 너무 귀여워요. 네, 해주세요. 고급 식재료로 쓰였고 찜, 구이, 회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진짜? 그럼 돌돔, 참돔 이런 게 이런 것 중에 도미류가 아닌 애가 있다는 거네? 인위적으로 개량한 잉어의 변종? 그럼 양처럼 인간이 개량한 종인 거야? 비단잉어는? 양은 인간들이 옛날부터 양털을 얻기 위해서 품종 개량을 계속해가지고 품종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개량을 계속해서 인간이 키우는 양은 야생에 가서 살 수가 없대요. 털이 너무 많이 너무 빨리 자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발광 박테리아? 빛나는 미생물. 자기 몸이 아니야? 저걸로 유인해서 잡아먹잖아 초롱아기. 좀 무서워 쟤. 오케이 없어. 알겠습니다. 부엉이 배 만져보고 싶다. 되게 부드러울 것 같아. 화석이 엄청 많이 생겼는데? 지금 내 눈에 보인 것만 세 개인데? 대박네. 다음번에 살고 싶어. 15,000벨이래요. 고작 세 마리 파는데. 정신 나갔다.
다음엔 비단잉어. 비단잉어가 얼마였지? 마리당 4,000벨. 와, 씨, 도미보다 세잖아? 오케이. 나무는 혹시 얼마 줘너? 이거 짱인데? 이거 무한 단물이야. 계속 돈 생겨. 300배. 알았어. 내놔. 돌려내. 너무 싸잖아 임마. 어디 등쳐먹으려고 이게. 배 열렸네. 저는 뭐 굳이 나무를 뭐 효율적으로 심어야겠다 아니면 막 그런 게 없고 그냥 집 근처에 적당히 예쁘게 심어놓고 싶어요. 그렇다고 또 너무 많으면은 이제 경관을 해치니까 적당히 이런 식으로다가 여기다가는 야자수 하나 이쪽에도 이쪽에도 아야 잠깐만 이거 오케이 좋다. 이거 여기 하나. 어. 야, 잡초내놔. 됐어. 아까 내가 안 캔 야자수가 열려 있던데. 바로 낚아봐야죠. 덩치가 크니까. 설마 또 넘어오겠어? 설마? 진짜 설마 넘어오겠냐? 설마? 진짜 오래 쓰긴 했어. 인정한다. 소라게? 아니네. 소라게? 아, 나 소라게 퀘스트 있는데 소라게가 퀘스트 있으니까 안 나오네. 개열받네. 어라? 또 있다. 그때 그거 돈 천 원 주는 거. 넣어야겠구나. 기대도 안 해, 이제 웬만하면. 소라게. 소라게 다 죽었니?
우선 북서 쪽까지만 올라가 보고 꺼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중에 한 마리는 소라게일 거야. 난 믿어. 아니네. 없네. 메시지 보트. 이거나 읽고 갑시다. 오션뷰를 온몸으로 느끼며 해변을 정처 없이 걷다가 좋은 레시피가 머릿속에 떠올랐어. 알아둬서 나쁠 것 없으니 그대에게도 가르쳐주지. Do it yourself.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은 유니오가. 고동색 헤링본 벽. 벽이야? 우리 소라게가 나한테 빅엿을 먹이면서 출근하라고 재촉하네. 딱 얘까지만 낚고 갑시다. 동호겠지? 아니 비오는 바다인데 좀 특별한 거 나오면 안 되냐? 비오는 바다인데? 비오는 날은 뭐 해수면에 어쩌고 저쩌고로 응? 참치가 나온다거나 여기에. 참치 대신 가자미. 가자미도 맛있지. 응. 인정합니다. 가자미도 맛있는데. 어 잠깐만 나 가야 되는데. 낚시가 중독이야 중독. 또 가자미. 안녕. 그치. 와 진짜 끝까지 소라게 안 나온다. 저 조개를 다 없애버려야 되나? 어 크다 크다. 제발 농어만 빼고 나와라. 제발 제발 농어만 빼고. 제발 제발. 하, 내가 말을 잘 못해. 농어 넙치 빼고 나와라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크다. 제발 농어 넙치 빼고 나와라. 제발 농어 넙치 빼고. 제발. 농어 넙치 빼고. 농어 넙치 빼고. 농치 빼고. 이건 쓰레기 섬이야 이거. 그냥 섬을 잘못 골랐어. 리세마라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수고하다. 출근하러 가볼게요. 원래 한 30분 정도만 하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민기적 그러면서 낚시한다고 시간이 더 오래 걸렸네. 오래 지났네. 이렇게 파는데 3,550불이야 개열 받아. 어? 마일리지 있네요? 꿈의 마이오? 아 증축했으니까 다음번에는 3개 더한 다음에
마니저도 쓰네. 오케이. 새로 먹은 건 이거네. 부드러운 목재 15개. 자, 일단 이렇게 오늘 아침 녹화를 마치고 다음번에 또 켜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